비대성 신근주는 유전적인 질환으로요, 생각보다 많은 고향에서 다발하며 특히 렉돌이나 페르시안, 메인쿤, 데본렉스, 브리티시 숏헤어, 아메리칸 숏헤어 같은 품종에서는 유전적인 소인으로 인해 어릴 때 생기기도 하는데요. 심장의 근육이 비대해지며 또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이러한 질환입니다. 갑작스럽게 증상이 생기고 또 증상이 생기면요, 손 쓸 사이도 없이 사망하는 무서운 병인데요. 이런 심장병의 징후를 집에서 조기에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집에서 누구나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고양이 심장병의 조기 진단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알려드린 바이탈의 측정 방법들은요, 심장병의 유무를 추정하는 방법일 뿐 정확한 진단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요, 동물병원에 방문하시어 뭐 NT-프로 BNP 검사와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반드시 받고 확진을 받아 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우선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은요, 바이탈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심장의 상태를 바이탈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관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바이탈로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바이탈이란 생명의 징후를 나타내는 말로요, 주로 호흡수, 맥박수, 그리고 체온을 가리키게 됩니다. 평소 내 고양이의 정상 바이탈 사인을 알아두고요, 수시로 기록을 해두면요, 나중에 심장병이 갑작스럽게 발병을 했을 때 바이탈의 이상 유무를 빠르게 감지하고 병원에 데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호흡수를 알아보면은요, 호흡수는요, 고양이가 편하게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나 혹은 잘 때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고양이의 정상 호흡수는요, 성묘를 기준으로는요, 1분에 14에서 30회 정도이며, 어린 아기 고양이를 기준으로는요, 20에서 40회 정도입니다. 물론 사냥놀이나 혹은 운동을 한 직후나 음식을 먹은 직후에는 호흡수가 많이 증가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우선 15초 동안 가슴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호흡수를 세봅니다. 이 숫자에다가 4를 곱해서 분당 호흡수를 확인해 봅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분당 호흡수가 성묘 기준 40회 이상이라면은요, 병원에 데려가서 심장병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호흡이 얕거나 불규칙하거나 기준보다 분당 호흡수가 낮다면은요, 역시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 내 고양이의 분당 호흡수를요, 자주자주 측정하여서 평균값을 잘 기록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심박수나 맥박수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심박수는요, 성묘를 기준해서 정상 심박수는요, 1분에 120에서 220회 정도입니다. 한 살 미만의 어린 고양이는요, 평균보다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 정상 범위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우선 고양이가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고양이 뒤쪽에서 접근해서 고양이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오른손을 집어넣는 앉는 듯한 느낌으로 가슴 언저리에 손바닥을 가져간 후 고양이 왼쪽 가슴에 손바닥을 이렇게 대고요, 심박을 확인합니다. 15초간 심박수를 센 후에 곱하기 4를 해줍니다. 그럼 1분간의 심박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심박수가요, 220 이상이라면은요, 병원에 데려가서 심장병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맥박수인데요, 맥박수는요, 비만 등의 이유로요, 가슴을 만져서는 심박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맥박수의 정상 기준은요, 역시 심박수와 동일합니다. 맥박과 심박은 동일하다고 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맥박수는요, 고양이 허벅지 안쪽 대퇴동맥의 진동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고양이의 뒤에서 허벅지 근처로 검지와 중지를 쥐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역시 동일하게 15초간의 맥박수를 재본 후 곱하기 4를 하면요, 1분 동안의 맥박수가 됩니다. 맥박수가 220 이상이라면요, 역시 병원에 데려가 심장병이나 심장의 이상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체온이 있는데요, 고양이의 체온은요, 우리보다 평균 2도 정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서는 체온을 재는 것이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반드시 약국에서 파는 직장에 넣을 수 있는 디지털 체온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람용 비접촉식 체온계는요, 동물에게는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별로 드물거든요. 고양이의 정상 체온은요, 37.5도에서 39도 사이입니다. 만약 체온이 39.5도 이상이라면은요, 열이 있다고 평가하시고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만 합니다. 체온이 40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요, 식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요, 체온이 37도 이하라면은요, 폐혈증이나 색전증, 심장병과 같은 응급질환일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합니다. 체온계는 항시 사용 전에 바세린 같은 윤활제를 살짝 끝에 바르시고요, 항문에서 꼬리 끝에서 1cm 정도 집어넣어서 재봅니다. 평균 체온은요, 고양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체온계마다 조금씩 다 오차가 있거든요. 평소 내 고양이 체온을 자주 측정해서 평균값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이요, 평균 체온은 약간씩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RT란 것이 있는데요, 평소 내 고양이의 잇몸과 구강의 색깔을 자주 확인해서 정상일 때 색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정상 고양이 구강 내 점막, 즉 잇몸의 색은요, 옅은 보랏빛이거나 분홍색입니다. 만약 색이 짙어지기 시작해서요, 청색에 가까워진다면은요, 이것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상태로 심장병 등으로 해서 응급 상태인 청색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호흡을 잘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잇몸을 눌러서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 즉
Capillary Refill Time, CRT를 재볼 수 있습니다. CRT는요, 윗입술을 조금 들어 올린 후에 약 2초 정도 잇몸을 지그시 누르다가 손가락을 딱 떼보는 겁니다. 손가락을 뗀 순간은요, 잇몸이 흰빛을 띠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원래 성분홍색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걸린 시간을 재보는 겁니다. 보통 정상색으로 돌아오는 CRT 타임은요, 2초 이내여야 하고요, 2초가 넘어서도 여전히 창백한 색으로 남아있다면은요, 심장병, 쇼크 등으로 인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집에서 심장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입니다. 감사합니다.